자, 해피 뉴 이어. 어, 되게 어색해. 해피 뉴 이어. 아, 원래 이게 되게 신나게 하려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가지고. 예, 아, 진짜 영어 잘하는데. 예,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대아님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이제 군인 컨셉이 아니라 그냥 아디다스에서 산 추리닝이에요. 아, 또 이렇게 아디다스를 홍보를 하고 그냥 언더아머 아니면 아디다스 하나 걸려라 이러고 둘 중 하나 걸리겠죠. 어, 자, 뭐 인사해야죠 빨리. 예, 인사 아까 했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해야죠 이게. 예. 이 분들한테. 예, 모두 안녕하세요. 어. 에브리바디 하이. 예, 저희 오늘은 팔 운동을 할 거고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팔 운동은 기존에 했던 것들 많이 아시는 것들로 위주로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도를 조금씩 변환해서 좀 더 자극을 더 잘 먹는 자세로 이제 하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팔에 좀 더 자극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아니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라고 했더니 에브리바디 하이 이러고 앉아있어. 자. 다 보이시죠? 김희님 안녕하세요. 황금생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윤재필님 안녕하세요. 한다 한다 꼭 안녕하세요. 제이슨 김님 안녕하세요. 윤재필님도 안녕하시고. 예, 재필님 저랑 이난희 선수님은 아무 관계 아니고요. 어, 윤민영님 안녕하세요. 프리드리 김님 안녕하세요. 유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미님 제 PT 하시는 형님. 아, 그렇구나. 이유미님 안녕하세요. 주원님도 안녕하시고 미니님도 안녕하시고 저희가 그 31일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조개구이를 먹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둘 다 장염이 지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째 금식의 날이에요. 너무 고생하고 막 응급실 막 실려가고 이래가지고 오늘 살아있는 게 용한. 아, 근데 몸무게 어떻게 1kg도 안 빠졌죠? 왜? 그동안 3kg 빠졌는데? 아, 나는 나올 거 다 나왔는데도 안 빠졌어요. 남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더 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빠진 게 아니고 빠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었나 봐요 그동안. 어, 또 시작이다. 누나 찬양 시작. 그치. 누나 찬양 시작. 자, 찬양합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가기 전에 이제 팔 운동 해볼게요. 벌써 6분 지났어요. 네, 좋네 뭐. 누가 먼저? 또 저 먼저? 자, 예, 교회 교수님 네, 먼저. 오늘 제가 PT 받는 날이에요. 팔 운동 잘 못해요. 워낙 연약해가지고 팔에 힘이 없네. 자, 기본 자세로 할까? 네, 기본 자세로 바벨 컬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무게를 많이 안 치는 여성 운동이 그건 아니고 더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치시는데 너무 가볍대요. 바꾸세요 무게를. 예. 자, 오다기리 씨님 괜찮아요. 저 예쁘죠. 원래 더 예쁜데 아주 실제로 보면 아름다워요. 아, 농담인 거 아시죠? 또 여기다가 또 뭐 싫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최범수님, 아, 목소리 남자 같단 말 좀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스트레스, 후두염, 너무 안 당해본 사람 잘 몰라요. 아, 너무 힘들고 아픈. 자, 지금 열심히 혼자 하고 있죠? 자, 고립 운동의 대가. 괜히 바꿨어, 무게를. 힘들어하고 있어. 몇 킬로 하시려고요? 이거 10킬로고 15. 신종아님, 아, 남자분 아니세요? 왜 저를 스타일이라고?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김성희, 잔디룩. 와, 센스시다. 그냥 잔디룩입니다. 이게, 은폐 할 때. 김민섭님, 불 켜있어요. 무슨 불이 켜있다는 거죠? 제 눈빛? 와, 임종중님, 야인시대 이정재, 아, 사랑합니다. 이웃주통이 면봉이, 아, 면봉,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면봉인데?
신종환님 저중량 운동 스타일 예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이대한님 아 이게요 옆에 있으시면요 이제 무언의 그 눈빛 있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저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요? 아무 생각 안 해요. 팔만 생각해요. 제 차례죠? 컴피네 거. 아 이게요 15kg랑 10kg짜리 밥에인데요 무거워요. 저 10번씩 드랍 세트로 혼자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자 신종환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외모가 별로래요. 나만 아나? 아. 우리는 왜 외모 같다는 게 말들이 많아. 그쵸. 저희 외모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비주얼로는 그냥 그래요. 아 최재웅님 케이블 운동할 때 아 저쪽으로 가서 운동할까 봐요 이제. 근데 카메라가 오늘 배터리가 없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고정. 아 황규빈님 아 감사합니다. 예쁜 혜민 선수 해자가 이 해자가 아니 은혜 해자 여의. 잘생긴 교행 선수님 아 이런 거 꼭 읽어줘야죠. 강현호님 반갑습니다. 자 김민섭님도 찬양합시다. 아 제이슨김님 감사합니다. 아 그냥 예쁘다고 말씀 안 해주셔도 제가 제 외모를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아주 그냥 못 봐줄 정도 아니면 되지 뭐 그죠? 하시죠. 네. 누나가 요즘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은근히 넘어가시라는 게 눈에 보여. 또 우리 혜민 누나 찬양 시작됐고요. 프리드리히킴님, 예, 저 PT를 받으시려면은 페이스북에 제 이름 검색하셔서 예 패메를 주시거나 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분이 제가 대충 한 것 같이 보이죠? 와 이거 진짜 언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중에 한번 출전하고 우리랑 똑같이 한번 해봐야 돼. 저 진짜 리얼로 되게 힘들어요. 아 신종환님 아 죄송한데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예. 또 저를 또 제 스타일로 생각하신 줄 알았죠. 고치기님 캐틀벨로 할 수 있는 어깨 운동이 아 죄송해요 어깨 운동 저번에 말씀하신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은 팔이어서 근데 캐틀벨로 근데 꼭 업라이트로가 괜찮긴 한데 저는 업라이트로를 처음 안 하는 편이어서 근데 캐틀벨로 꼭 하셔야 할까요? 다음에 알려줘. 종교 방송 같아. 아, 찬양합시다. 찬양. 고리 비교인 건. 자.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규현 선수가 자세를 살짝 상체를 앞으로 오늘 티셔츠가 또 자 이규현 선수 신발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오늘 자꾸 이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는 거야. 위에 나중에 집에 갈 때 제가 뺏어서 신고 가야 돼. 이웃집 토터너님 아 저처럼 운동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좀 예 제가 우선은 이규현 선수가 아까랑 약간 자세를 틀리게 해서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려서 하면 자극이 조금 더 강하게 오겠죠. 저중량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중량이 그렇게 저중량 아니에요. 원래 올림픽바 자체가 한 20kg 정도 되고 저희가 하는 게 지금 15kg랑 10kg랑 이제 드랍 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립을 충분히 시키고 하시면 충분히 지금 봐요. 팔이 붉은 하잖아요. 붉은
아, 제가 지금 한 자세는 기존에 이제 바벨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팔꿈치를 몸에 고정하시고 허리를 펴시고 하시는데 그게 좀 이제 약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중량으로 고립을 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기만 해도 이 이완될 때 그 저항이 와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데부터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류명님 안녕하세요. 이시 토트런이 매력적인 신발. 저 이 신발 살 때 159,000원인데 지금 4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뭐 사지긴 하진 않지만 예, 김정님 반갑습니다. 김재수님 삼두 제삼두요? 아 별거 아닌데. 예, 미니님 티셔츠. 아 이름 부담되는데. 홍한규빈님 예 오늘은 슈프림 티셔츠입니다. 홍지희님이 평소에도 저중량으로 운동합니다. 예, 저중량으로 하고 고립 위주로 하고요. 팔이 방송이라서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미로소님, 신종환님 패션도 제 스타일. 아, 뭘 좀 아시네. 김무관님 장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장염이지만 그래도 운동해야죠. 제 팔 사이즈 저도 안 재봐서 잘 모르겠어요. 투명 프리즈. 아 진짜 힘든데. 예, 고립 개전, 예, 고립 이교행으로 불려주세요. 예, 중절모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또토라님이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15,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보통 15회 정도 할 무게로 전 많이 합니다. 15회 했을 때 팔이 부들부들 떨려야지, 예. 부들부들. 아, 그 부들부들 떨려. 아. 네, 박인천님 안녕하세요. 황규빈님 저중량으로도 자세 제대로 잡기 힘들더라고요. 초보자여서. 아니요, 초보자여서 그러신 것보다는 원래 자세를 바로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희도 힘들어요. 단지 저는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냥 저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근지구력이 회원님들보다 좀 좋은 거고 그렇게 파워도 살짝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의 차이예요. 익숙함과 익숙치 않은 거. 그 차이가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해요? 또 아, 한 번만 이거 하고 해놓고 하죠 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얘는 또 하면 왜 돌아갔니? 예, 황규빈이 저중량의 자세 에 그쵸 자세 힘들죠. 무슨 바비큐 옛날에 약간 들었었어. 약간 운동을 제대로 안 할 때쯤이에요. 어쩐지 가볍더라. 갑자기 힘이 증가하신 줄 알았어요. 누나가 갑자기 가볍대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내 팔이 늘었나 하고 봤는데 무게가 다른 무게야. 이대한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겁게. 아니 무겁게보다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어디에 어느 선배님들과 운동하러 갔는데 선배님이 중량을 무겁게 치니까 눈치 보면서 무게 내리면 안 되겠다 하고서 그럴 때만 좀 칩니다. 그리고 저 보이세요? 여기 저 오늘 헌혈이래요. 피검사 하냐고 했는데 밴드가 잘 붙어있는데 이 귀여운 밴드가 여기 있네요. 운동하다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서로 아프다고 지금 난리야 진짜. 링거 자국인 거. 근데 이게 테이프가 안 띄워졌네. 이거 링거 자국이에요? 응. 누나 또 운동하셨구나. 링거 붙이고. 아니 운동 쉬었다니까 어디까지. 아, 오늘 지금 4일 됐어요. 오늘 5일째인가 운동 안 한지. 아 오늘 운동 5일째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일단 이제 해머커를 할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몇 킬로 하세요? 전 8킬로 가져가려고. 8킬로. 나는 4킬로. 4킬로?
자, 김희정님, 공복 유산소 며칠 동안 해야 효과가 보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뒤로? 네. 공복 유산소는, 네. 글쎄요, 사람마다 틀린데, 이게 참 애매하죠? 네. 그 효과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일의 약속을 저 혼자서 시즌 때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100일 채울 때까지 하고선 시간이 남아도 100일 이후에는 안 하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효과가 처음에는 보이나 익숙해지면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예, 매일 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일반인이시면 더더욱 그걸로 이제 맞들이시면은 평생 공복 운동 하셔야 되니까 한 20일 하시고 한 열흘 정도 쉬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길게 잡는 인터벌로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현호님 인스타 사진 진짜 귀여워. 그쵸, 인스타 사진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마이로솥인가요? 미로솥 뭐라고 읽어야? 중량 추가의 원칙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칙이나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이거는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느끼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마지막에 원RM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안 될까? 한번 들 수 있는 최대치의 무게를 우선은 해보시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무게와 그 원RM 바로 직전의 무게까지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질문에 답을 빨리 해야겠다. 네. 뭐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바벨컬 한 다음에 바로 해머컬 넘어갔어요. 바벨컬 또 해요? 자, 설명을 드리면은 제이슨 킴님 3두 키운 대표 운동 개인적으로 딥 괜찮다 생각해요. 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복 유산소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저 수업하는 친구들 예로 들면은 빼다가 진짜 안 빠진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시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했을 때 막판 2주 남기고서 진짜 안 빠질 때 제 생각에는 공복 유산소 할 정도 되려면 체지방 5%까지 만든 다음에 거기 더 이상 안 빠진다 싶을 때 들어가거든요. 공복 유산소 진짜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혜민님 인스타 사진 진짜 귀요미 왜 읽었던 거 또 있냐고.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저 관련된 질문 할게요. 이선훈이 이규행 선수님께서 세트마다 목표 횟수를 주로 정해서. 아니요, 저는 못할 때까지 합니다. 못할 때까지 횟수랑 세트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그쪽까지만 하고 나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예, 피 안 뽑았어요. 저는 피 검사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하고 담배 섭취도 많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좀 가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이제 시합 끝나고 나서 피 검사를 해줘요. 간 수치가 조금 높다 싶으면은 운동 쉬고요. 지금이 운동 쉬는 기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거고요. 김무관이 팀장이 슬리퍼 신고 레슨 하는가 하면 원판 덤벨 정, 이거는 좀 그러네요. 오다 기리신이 레그컬 운동 시 무릎 뒤쪽 도가니 부분에서 이완할 때 인대쪽 뚝뚝 소리 나는데, 아, 그거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안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만약 있으시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통증이 없다 싶으시면은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레그컬 할 때 이게 각도에 따라서 그 소리가 안 나는 그 가동하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걸 찾으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민선님, 저중량이, 제가 근데 이게 저중량이라고 고중량이라고도 참 그런데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꼭 저중량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근육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량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저중량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그래요. 그 개수가 15개 했을 때 맥시멈 찍는 그 중량, 그걸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하시. 예, 사나님 이 운동하신지요? 저 이제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아, 제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한지 지금 네 번째인가요 오늘? 헬스 TV 한지 제일 힘든 것 같아. 제 몸통은 잘 쓰는데 팔을 못 써. 자, 네, 그린님 오늘 보시다시피 팔 운동이에요. 이따가 삼두 운동도 하려고 해요. 최순실님 이러다 맞는 거 아니에요? 혜민 선수는 코어 운동 따로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어 운동이 따로가 있나요? 모든 운동할 때 코어의 앞코 뒤쪽 코어에 다 힘이 가죠. 저는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는 편이고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운동할 때는 이제 뭐 기본적인 코어 운동들은 좀 하죠. 사실은 저는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가는 운동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웃집 토터러님 수지에서 오느라 고생했죠. 장염인데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김인섭님 다보짐 이름이 참 그죠? 다부지죠. 자, 이명님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스쿼트 할 때 중량 없이 바만 가지고 갑니다. 중량을 끼우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골반 교정할 수 있는 운동 좀 가르쳐주세요. 골반 교정은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안 틀어져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 왜냐하면 생활 습관 자체가 한쪽으로 이게 습관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리 꼬고 앉고 앉는데도 버릇이 있고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버릇들이 저희 골반과 척추와 목과 모든 이제 뼈들을 좀 어긋나게끔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이제 틀어져 있지 않은 골반 쪽에 틀어져 있지 않은 골반 쪽 다리에 힘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걸 봐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못 본 상태에서 대답을 해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교정을 좀 해드리면서 예,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잠시 네. 어떻게든 느끼하려고 지금 뭔가 유녀님, 아 유튜브에 대회 영상이요? 제 거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때는 대회 시즌 날이요.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날이 아닐까 싶고요. 그 교정에 관한 것도 제 생각이긴 한데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생활 습관을 고쳐갖고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 특히 사무직 하시는 분들 이제 거북목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 허리라든지 목 같은 거 좀 자세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교정은 생활 습관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해드렸는데 저희가 해머컬을 하는 이제 이유를 알고서 해머컬을 해야겠죠? 해머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두에서 장두 부분이죠. 거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시키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완근 있죠. 전완근에서 상완 요골근 쪽 이쪽을 단순히 컬로만 해서는 이게 자극을 많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주는 거고요. 근육이라는 거는 골고루 다 이제 발달을 시켜줘야지 이제 전체적인 근 비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골고루도 하나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육 이제 계속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 그만하셔도 돼요. 예, 이제 근육이 있으면은 이제 근섬유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 손가락에 근섬유를 생각하시고 다섯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쓰는 근육으로 해서 요 세 개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발달할 수 있는 이제 유전적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럼 얘는 발달 다 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했나? 요 두 놈을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골고루 다 해갖고서 전체적인 근 비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편식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걸 생각해요.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전면, 옆면, 후면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후면을 잘 안 해요. 근데 후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 발달도 좀 덜해지고 뒤에서 봤을 때 역삼각형이 딱 나오려면 후면이 정말 발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골고루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햄머 컬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바벨 컬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두근 운동이 골고루 되는 반면에 이제 햄머 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 중에서도 바깥쪽 근육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고요. 지금 바벨로 들어서 덤벨로 할 때는 살짝 외회전이라고 그러죠. 약간 외회전을 시켜서 하면은 이제 자극이 더 집중이 되고 햄머거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장두 바깥쪽 근육에 이두가 왜 이두신지는 아시죠? 이제 근육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이두예요. 안쪽에 단두랑 바깥쪽에 장두랑. 그래서 햄머컬은 바깥쪽 근육에 더 집중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완 쪽에도 요거 이게 딱 저희는 지금 이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덜 보이는데요. 이렇게 교행 선수 보면은 이쪽에 들어봐요. 이게 여기 팔목 여기 뼈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살짝 보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굴곡된 부분들 그쪽이 상완 요골근이에요. 그쪽에 자극이 더 오죠. 네, 강현우님 개인적으로 혜민님하고 이혜린 선수, 안보경수, 홍혜린 선수 같이 운동해 하는 거 보고 싶네요. 레전드들 근육 짱 멋있는 선수분들. 이혜린 선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잘 모르고요. 안보경 선수는 워낙에 저랑 또 친분도 있고 성격도 저랑 비슷해요. 제가 살짝 더 산만하고 그리고 홍혜린 선수도 같이 몸에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대회도 라스베가스도 같이 갔다 오고 성격도 좋고 저희 동네도 같이 살았고 제가 다녔던 센터에 선생님이도 했고 저희 포징도 안보경 선수가 포징 처음에 제가 선수 생활할 때 포징 안보경 선수한테 제가 배우러 다녔잖아요. 처음에 솔직합니다. 워낙에 포징이 예뻐서 예, 김도윤님 수지 근처 사는데 혜민 선수님 운동하시는 거 직접 구경하시지 마시고요. 오세요 저희 센터로. 그래서 운동하세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클레어체님 다 보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자 이게 3두 할까요? 아 네. 제가 세팅 다 해놨습니다. 뭐예요? 아까 하시는 벤치 립을. 지금 3두로 바로 넘어, 다행이야. 햄머컬 이제 다시 안. 3두로 갈 건데요. 원래 그냥 디핑 머신으로 해도 되고. 지금 할까요? 네. 보시면. 여성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3두 운동 중에서 벤치 딥스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 회원님들 많이 해보셨죠? 여자 방식으로. 여자 방식으로 하면. 무릎을 이렇게 90도로. 본인은 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 좀 하드한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몸이 벤치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삼두 쪽에, 삼두가 여기 뒷근육인 건 아시죠? 내가 너무 무시했나봐. 이렇게 해서 쭉 조여주고, 올라왔을 때 엉덩이가 위로 뚝 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 근육이 위로 올라왔을 때 밑으로 땅을 밀듯이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누나가 남자 방식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남자 방식 다시 할게요. 김민선님 옷이라니까요. 이상해. 누구야, 누구. 자, 이명님, 황혜민 선수 운동하시는 거 옆에서, 우리 회원님이시다. 아, 저 시즌 때만 보셨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 프리드리 김님, 지현우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멋있으신 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큰 몸을 가지지를 못할 것 같아요. 멋진 몸을, 멋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네. 너무 오래 쉬셨어? 이거랑. 그러면 내가 읽을 게 너무 많아져. 저는 다리 피고 할게요. 예. 아까 삼두 운동할 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자세는 이제 남자 분들 많이 하시고 지금 누나가 남자 자세로 하시네. 다리 들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이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오다기래시님이 트리거 포인트 폼롤러 사서 근막이용 자기 전에 하고 팬인데 선수분들은 폼롤러 사용하시나요? 전 사용 안 합니다. 저는 근막이용도 잘 안 하고 스트레칭도 잘 안 하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하는 게 좋고요. 운동 끝난 후에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팔 이렇게 늘러뜨리는 거죠. 그게 정적 스트레칭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선우님, 그쵸. 아니요, 케이블을 쓰시든 뭘 쓰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발달이 잘 된다면 그걸로 해서 하시면 돼요. 예, 오늘 너무 이쁘심. 저 아니죠? 최승현, 형 저랑 팔 바꾸면 안 되나요? 미쳤냐? 나 이거 키우는데 12년 걸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 세계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냐고요? 저보다 크면 다 좋아합니다. 저보다 다 크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딕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지크에서 이번에 넘어가셨죠? 그럼 빠이빠이염. 이제 일어나요. 예, 예. 석고제대 하고 있었네. 김병건님, 팔씨름이요? 아, 저 팔씨름 되게 못합니다. 팔씨름하고 좀 달라요. 그건 팔씨름 좀 기술이어서. 그 중에서 황혜민 선수, 김민성 씨 누구예요? 정체를 드러내. 아, 라잉 트라이셉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한데 이따가 해볼게요. 어제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3등 키울 때 제 생각이 제일 좋은 거는 DB입니다. DB 최고예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올릴 때 DB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힘들겠죠. 그쵸, 사딕 정말 아쉽죠. 왜 클래식으로 가갖고 걔는 계속 피지크 있었어야 되는데, 에이. 오늘 랩을 하네. 다 입고 갔네. 할 게 없어. 아, 남유우현님, 고중량은 안 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여자치고는 고중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저희가 운동을 보여드리는 목적이지 저희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 둘은 아니라서 중량을 많이 치는 데 집중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교행선수가 보니까 저중량 고립 운동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여자가 연약한데 중량을 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제이슨 김리 딥만 해야겠다. 아, 딥만 하시면 안 되죠. 네, 딥이 좋긴 좋은데 여자분들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왜? 너무 힘들어. 관절도 아프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쉬운 방법을 어렵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도와줘. 자, 이게 많이 들어요. 자, 이제 읽을 게 없네. 읽을 게 없으면 제가 혼자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시청률 떨어지는데. 저는 딥을 좋아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회원님들도 딥을 많이 시켜드리고는 하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제주항공에서 뭐 날라왔네. 아. 김민성 이대 PT형님, 예, 시아위십니다. 정말, 아, 저분을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건데 진짜 재활치료의 최고의 전문가. 네, 최재용님, 딥 기구로는 너무 힘들던데, 원래 운동 자체가 좀 힘들죠? 주변에 좀 딥을 한 개도 못 하시면은 좀 도움 좀 받으셔갖고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 김민섭님, 피터정님 선수분 아니신가요? 선수라면 선수고 아니라면 아니고.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선수죠. 그쵸, 선수. 별로 이렇게 뭐야,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분위기야 이것도. 광탈. 아,
영양과다매니아님 스쿼트 말고 저번 방송 때 파워런지 메인으로 운동해봐 3일째 못 걷고 있어. 처음에 하시면은 그래요.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이선우님, 복근 운동은 두 분 모두 매일 하시는지요? 저는 복근 운동 거의 안 해요. 이제 시즌 때만 그냥 유산소 끝나고 조금 하는 정도. 윤현이님, 딥 운동하다 어깨 근육을 다치는 사람을 봤는데 어디를 잘못 써서 그럴까요? 어깨를 잘못 써서 그러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깨 쪽에 이게 힘이 딥하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보조를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구에 머신에 보조를 받아요. 거꾸로 다리를 뒤에 걸고 하죠. 아니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던가 아니면 뒤로 걸고 하는 편이에요. 자, 이거요? 이제 트라이쇼 이게 마이크인데? 이게 마이크인데? 아직도 1회 때 한 걸 예, 이번만 하고 이제 라인으로 넘어갈까요? 신종원님 딥 대체 운동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클로즈 그립 그 뭐시기냐 푸시업 그거 괜찮습니다. 클로즈 그립 푸시업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을 다이아몬드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예, 시계마다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각도가 좀 안 맞는데 그게? 이렇게 되겠다.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오지 토토로님, 팔 운동 진짜로 하실 땐 지금 진짜로 하는 건데요. 저 이렇게 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지? 미치겠네. 저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복근 운동 같은 경우 저는 매일 합니다. 저는 비시즌 때는 보통 하루에 30분씩 하고요. 시즌 때는 4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합니다. 어깨 쪽 안 좋을 때 김지웅님 어깨가 안 좋으시면은 일단 너무 안 좋으시면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게 좋으시고요.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어깨가 안 아픈 각도를 찾으셔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카니님, 교행님처럼 팔이 두꺼워지면 고중량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 팔 두꺼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고중량 안 합니다. 저중량도 아니고 그냥 15회 정도 할 중량이 제일 적당해요. 딥 운동하다 어깨 근육을 다치는 사람을 봤는데 어딜 잘못 아무래도 이완은 그러니까 자기 유연성보다 좀 더 이완을 많이 해서 한번 다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빨리 이거 해 빨리. 예. 라인 할까요? 라인 트레이스 익스텐션 할 건데요. 이지바로 하는 게 나는 편한 이지바가 없나 보다. 자꾸 이규현 선수가 내가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또 내가 새로운 걸 읽고 그럼 또 그걸 또 읽고 그 다음 또 내가 새로운 걸 또 읽고 없어. 오늘 하세요. 자,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라잉 누워서 한 게 라잉이죠. 트라이셉스란 이제 삼두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익스텐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익스텐션 한국말로 모렌저 팔 피는 거래. 그래 피는 거예요. 이명님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맞아요, 새벽에 운동하시죠. 그래서 운동 전 공복에 보충제 한번, 운동 끝나고 직후 BCAA와 보충제 한번, 추가로 닭가슴살 하루에 어느 정도 어느 때 먹어. 끼니 때마다 드시고요. 추가로 한 두 번 정도 그 식간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이명님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육량에 따라서 약간 그 닭가슴살 용량이 조금 틀려지죠. 이것도 너무 부담되게 드시지 마시고 저는 하루에 5끼 정도로 나눠 드시면 100g씩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선영님, 오늘 옷이 사실은 깔맞춤이었어요. 위에 내가 그 카키색 바지를 입고 오고 이제 벗어서 그렇지 블랙과 카키 좋아했는데 벗어버렸네. 이웃집 토털언니, 팔운동 슈퍼세트로는 안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슈퍼세트로 해요. 2도 한번, 3도 한번, 2도 한번, 3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일부러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한 두 가지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한 두세 가지 하면 끝이. 아 이렇게 많네. 다시 읽어야 돼요? 왜? 어 이렇게 많은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참고해야 될 게,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운동 같은 운동 갖고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지금 한 운동은 일반적인 이제 라잉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트 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건 좀 더 상위 버전? 좀 어려운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댓글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두 번씩 읽어드리는데, 뭐 누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본인이 맞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누나 하는 게 거의 맞아요. 남성분들은 아니 남잔데, 그 남자들끼리 좀 일로 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호이스트 머신이요, 오다기리시님. 근데 호이스트는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뉴텍게 좀 잘 먹거든요. 이대한이 선수님도 용품, 운동용품 어디세요? 제품을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약간의 운동 초반 때 그런 걸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랩 같은 경우도 저도 PT 하시는 분들한테도 하는데 잘 안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전완근이라는 이제 손가락 쪽 근육들이 발달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게 하고요. 비하인드 넥프레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돼버리니까 이제 관절에 안 좋고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근데 선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이든 다 발달시켜야지 전체적인 근비대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제 티셔츠요, 못 사 입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산 티셔츠인데 저랑 같이 성장한 티셔츠예요. 사이즈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가슴 운동할 때 벤치나 덤벨 프레스 묶어서 그것만 해도 괜찮을까? 질 때까지? 예, 저 그렇게 합니다. 플라이랑 벤치 프레스 두 가지만 한 시간 동안 합니다. 이명리 새벽에 운동하면 그래서 운동 전 공복에 보충제 한번, 운동 끝나고 직후 BCA와 보충제. 참고로 보충제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 후에만 먹고요. BCA 섭취하지 않고, 그리고 글루타민 섭취하지 않습니다. 자연식으로도 처벌해. 어차피 이 아미노 계열들은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 여러 가지 아미노로 변하기 때문에 뭐 보충제 안 먹어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젠가에 잘 되는 것 같아서 안 먹습니다. 황혜민 선수님, 천혜 방송 기원합니다. 와, 천혜면 저희 몇 살이에요? 누나 몇 살이시죠? 딥스 할 때 팔꿈치 찌르다 5일 동안 쉬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아프시면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은.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아, 늦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아님. 아, 문성이님.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앞에 거 읽고 있으면 어떡해. 아, 그래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 몰라. 누나. 너무 많아. 또 읽는 것도 있고. 그게 나한테 또 이번에 아 모르겠어. 읽은 것도 읽을 수도 있지만. 네, 김영영 과다 매니. 아, 과다 매니. 아, 자꾸 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띄어쓰기. 맞아요. 라인 트레스 익스텐션. 제가 익스텐션 한국말로 못 바꿔서 그러고 있었어요. 무게 가볍게 하는 거 못 믿게. 진짜 가볍게 하는데. 저 하시면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예, 보면요, 이 바가 뒤로, 머리 뒤로 넘어갈수록 사실 자극이 더 와요. 예, 만약에 가깝게 하면 이마 쪽으로 해보실래요? 이마 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여성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 자극을 좀 더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하시면, 네, 힘이 더 잘 들어가죠. 이게 가볍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힘들어요. 예, 김지웅이 닭가슴살처럼 넓적다리살 파는데 그것도 괜찮. 다리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가슴살보다는 지방이 살짝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요, 사실 안심이나 닭다리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지홍님, 박선영님이시다. 아시나요? 박선영님 아시나요? 그분을 난 알고 있는데. 아, 저, 아, 이제 얼마 안, 이번 읽을 수 있을까요? 그쵸. 황희민 선수님 머리색 살짝 카키빛 도는 것 같아서 깔맞춤, 깔맞춤. 제가 어저께 머리 보실래요? 보여드려야지. 자,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 핑크색, 카키색, 파란색, 초록색 다 있어. 이제 이게 다음 주면 없어질 거예요. 매니큐어라서. 또 보인 대로 읽어드릴게요. 넘나 소통되는 방송, 그쵸? 소통만 하죠. 박인천님, 일주일에 한 부위씩 하는 거 두세 부위씩 나눠서 하는 건지, 근육 성장이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묶어서 여러 부위를 해갖고, 제 생각에 처음 하신 분들은 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초보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중급자를 갈수록 분할 수를 많게 해서 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휴식이 와야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은 하면서 성장한 게 아니라 휴식하면 성장한 거기 때문에 휴식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둥근 농할 때 어떤 걸 대표, 저 둥근이 많이 나왔나요? 어쨌든 둥근을 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 읽어주신 얘 개이득이죠. 그 다음에 테니스 여보생님 나갈 때까지 이 운동은 쉬어야 할 거, 그치, 통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선수분들은 아니시라면은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베큐 할 때 이지바 선호하시냐 스트레이트바 선호하시냐, 저는 이지바 되게 좋아합니다. 와, 여성분이 저 정도 근육생님 어떻게 운동해요? 진짜 오래 하셨습니다 이 누나, 장난 아닙니다. 다섯 살 때부터 스케이트 선수시어요. 문성희님, 예, 저는 진짜 자극 위주로 많이 합니다. 진짜 자극 위주. 아니, 이 보디빌딩,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근비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리프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량을 욕심부리기보다는, 물론 중량이 이제 사이즈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어서 중량을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만큼만 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고요. 몇 살 때부터 빡센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글쎄, 항상 빡셌던 것 같은데. 식단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예, 비밀님, 예, 아이디 그대로 비밀입니다는 아니고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시즌 때 저는 거의 동일하긴 한데,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몸 상태에 따라서 뭐 이제 단백질 뭐 넣고, 탄수화물 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을 뭐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식단은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꼬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핵스쿼트하고 일반 스쿼트랑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죠. 핵스쿼트 할 때는 등받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고립되고 안정감이 좀 더 있죠. 이규행님, 살찌니까 별로예요. 시즌대로 가야 멋있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이고. 오철환님, 이규행님 살찌니까 난 더 좋은데. 살이 찌지도 않았어요, 많이. 근데 원래 선수들은요, 시즌 때 제일 멋있죠. 여자들은 늙고. 자, 비밀님 식단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막 먹죠, 그냥. 막, 마구잡이. 그냥 잡히는 대로. 시즌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원래, 네. 많이 안 먹으세요? 아니, 시즌 때. 이거 놀리잖아요. 저 지금 엄청 많이 먹거든요. 대식가라고 소문났던데, 아, 진짜. 많이 먹어서 장인 거. 저희가 시즌이 이제 금방 오면은 그때 또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창피하지만, 저의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완전히 무시하고 닭가슴살을 300g 정도밖에 안 먹고 보충제 먹지도 않고 살짝 영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근 손실이 조금 있는 편인데도 저는 이제 근육의 양을 조금 버리더라도 이제 근의 대피를 더 살리는 편이라서 체지방을 줄이는데 더 주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올해 읽을수록 제가 읽을 게 너무 많아져요. 그죠? 지금 내가 계속 그랬어요. 이웃집 토터너님, 황현 선수 예전에 탈색하셨을 때도 매력적이셔서 어떻게 아시죠? 머리결은 지금도 안 좋죠, 뭐.
최민경님, 어머, 이름 외웠네. 클레어 최님, 어, 어떡하지? 아침에 예뻤죠. 아, 우리 회원님이세요. 어, 벌써 53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먼저 하시죠. 자, 이번엔 제가 댓글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선현님, 제 허리라인 죽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시는 거예요. 프렌드 YI님, 안 바르셨, 뭘 안 바르셨죠?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나가? 예, 누난 것 같아요. 살 빼면요. 김민섭님, 맥스로 15에 쉬어지면 이규현 선수님도 중량 올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중량 올립니다. 그때 내가. 근데 그 중량 올린 주기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임진영님, 라잉 트라이세스 익스텐션 할 때 손목을 뒤로 꺾는 게 좋나요? 아니요, 손목은 꺾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규영 선수님 몇 분할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비시즌에는 4, 5분할을 하고요, 시즌 때는 4분할 합니다. 학생인데 트레이너 목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주변에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섭님, 뷰티 방송. 예, 뷰티 방송. 머릿결 얘기 나오고 난리 났네 진짜. 언제 50분 됐지? 그러게요, 언제 50분 됐을까요? 아, 이규영 선수님 같은 분 진짜 무서움. 가늘고 길게. 뭐지? 제 등이랑 팔에 매달리면 저 쓰러집니다. 몇 달 전에 운동하지 않은 탄수화물 넣었다, 단백질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광배 힘주고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어떠신가요? 뭐, 자기 만족이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개인의 뭔가 어필하는 거니까, 뭐. 이규영 선수님, 카키색 어디서 구매하셨냐요? 옷 예쁨. 아, 뭘 좀 아시네. 아디다스입니다. 지금 없을 거예요. 이규영 챔피언이 항상 운동 방식이 네거티브 집중하시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펌핑 하시는 방식으로도 하실 때 있나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컨디션 끌어올리려고. 아시겠지만, 운동하실 때 이제 엔도핀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좀 무마되고 컨디션 올리려고 할 때, 좀 빨리 하려고 할 때는 좀,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역시 저거 아니네요. 누나가 안 받아주셨네. 아싸, 얼마 안 남았다. 시즌 때는 왜 4분할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가슴하고 등을 묶습니다. 마리텔 나오면 재밌다. 와, 저 마리텔 꼭 가고 싶어요. 진짜 제발 좀 어떻게 좀 가게 해줘. 저희 둘이 같이 마리텔 좀 다녀주세요. 제발. MBC. 알러뷰 MBC. 관계자 네. 여러분. 그리고 맞을걸요? 예, 네, MBC 맞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은 페이스북에 저 팔로우 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입니다. 네. 아,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좀 읽어드릴게요. 오, 인형, 안녕. 언제 보냐? 아, 지인이신 분이구나. 지인이 아니고 당신도 아는 지인이야. 인형. 인형. 부부핏. 아.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헬스TV 했었어요. 같이 베가스 가서 우리가 본 거라면 이제 카지노에서 술 먹는 장면밖에 기억이. 아, 자, 류민영님,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린 또 재미가 있죠. 술을 마시는 게 근손실 영향이 많이 큰가요? 전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광룡 형님 안녕하세요. 아주 이제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요? 술, 알코올.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죠. 네, 추가 설명. 네. 예. 알코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냐면, 솔직히 알코올 자체가 근육을 분해하지는 않는데 근압성을 방해하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간단하시고 좀 기억이 나세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술을 드실 거라면 굳이 먹게 되면 한 잔 먹을 때 글라스로 물 하나씩 드시고 레몬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안주 많이 드시고, 그게 그나마 양심에 좀 그럴 거예요. 이 친구도 잘 안 먹어요. 네, 바쁘죠. 오늘 바빠요. 자, 술 때문에 더 망한 사람들 많아요. 저희 센터에도 술만 끊어도 뱃살이 쏙 들어가는 분들, 체험하신 분들 꽤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운동으로 찾아뵐지 저희도 몰라요. 아, 등 안 했잖아요. 등. 아, 맞아, 등 운동 할게요. 오늘 네, 등 운동. 자, 이거 들을래요? 예. 마지막으로 머리 이렇게 풀로 이렇게 뷰티 방송 끝내야죠. 뷰티 방송.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리텔.
말이 들고 가고 싶다. 예, 저희는 머슬매니아 프로 이교행 황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요.